자, 효성 OMB. 그렇다면 어떤 대안주를 오늘 시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두 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이 대동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안정적인 수급 상황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 SPC 3립을 주셨습니다. 과연 대동과 SPC 3립 어떤 종목을 대안주로 보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로 좀 주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동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농기계가 사양 산업이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런가요? 농기계 3종 세트, 네, 트랙터, 콤바인, 이안기. 네. 뭐 이 중에 다루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다룰 수 있는 거 없죠, 당연히. 네. 아, 농업 쪽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서. 네. 예. 참 다루고 싶습니다만 네. 네, 농촌으로 가야죠. 근데 이런 쪽에서 국내 시장 1위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눈길이 가는 게 북미, 중국, 유럽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것 중에서 북미 쪽에서 수출이 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하비팜이라고 합니다. 하비팜. 예, 이거는 하비팜.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주말 농장 같은 경우를 교외에다가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중소형 트랙터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작년 수출이 33%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법인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또 이외에 지금 대동이 추구하는 게 농기계 스마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트랙터도 자율주행입니다. 네, 거기다가 모바일 농기계 원격 관리를 하는 대동 커넥트라고 생기는데 이런 쪽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과 함께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냥 농기계들 관리를 하는 쪽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신규 사업 쪽으로 스마트 로봇 제어 이바이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죠. 네네. 이쪽도 전기 오토바이 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국가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2,200억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성과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농기계를 넘어서 로봇 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드디어 1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1조 1,000억 대. 정도 넘어 28%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410억이라고 하게 되면 23% 이상 증가를 했는데 지금 실적 보게 되면 매출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출의 양이 커진 만큼 실적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도 좀 더 좋아지는 단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동은 성장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민수 대표님은 대동을 주셨는데 이 관련된 농기계 업체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바이크와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고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SPC 3립을 주셨네요. 네, 뭐. 주제가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근데 에그플레이션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거의 대부분이 수입을 해오는 그쵸. 상황이고 일부 농산물, 친환경 관련된 채소, 야채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재배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것이 뭐 주력 수입을 하는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더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 3립을 좀 선정을 좀 했는데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또 호빵이 좀 먹고 싶네요. 일단은 2021년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만 보다고 하더라도 한 매출이 한 8,335억, 영업이익 269억 정도 나왔는데 그 지금 올해 내년 영업이익 예상하는 것 수치를 본다라면 네. 지금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볼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2C 사업 부분이라든지 푸드 사업 부분 그리고 뭐 베이커리 사업 부분 성장에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특히 베이커리 사업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뭐 SPC 그룹이 상당히 높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많이 서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네. 빵을 또 이제 쌀 대신 대체 식용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SPC 그룹이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입한 것이 식자재 유통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자재 유통 부분이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때를 기회를 틈타서 공격적 영업 환경을 영업을 펼쳤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SPC 그룹의 어떤 사업 부분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위드 코로나 갈수록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가 되어 있고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가격 인상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걸 본다라면 최근에 위드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SPC 삼립이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체 주가 수준에서 보신다면은 뭐 이제 상승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작년 고점 언저리 9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김에 가격 전략 바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SPC 삼립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 9만 원대까지 이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가 혹은 약간의 눌림봉이 나왔을 때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만 6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열어놓으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PC 삼립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대동도 볼까요? 대동은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대동을 보면서 일단 지금 작년 실적을 보니까 네. 순이익이 28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2020년도부터 우리 회사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죠. 저희가 이런 대동 같은 회사를 보면서 그냥 성장을 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네. 거의 눈높이가 없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성장성을 아직 시장이 더 밸류를 못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적어도 순이익이 한 300억 이상, 그러니까 360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12,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네.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를 봤을 때 15,000원대가 작년 3월 달에 보여줬었는데 이 정도는 올해도 좋은데 네.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차로 목표가를 직전 고점 때 15,0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동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효성 OMB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농기계 업체 대동과 그리고 대표적인 또 식품업체 중에 하나 SPC 삼립 과연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도 잘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뭐 미국 시장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뭐 체크만 하면은 로블록스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네요. 로블록스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큰 폭의 하회하는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주당 25센트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13센트 손실을 거의 배로 손실이 커지면서 좋지 않은 실적, 매출도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로블록스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는 7%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14% 가까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확실히 리오프닝 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들은 많이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까지 시장 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그렇죠. 네, 보기가 싫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입니다. 네, 꼴찌입니다. 꼴찌. 진짜. 뭐 코스닥에서 전쟁 났나요? 네, 러시아보다 러시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러시아가? 그런 뭐 러시아가 뭐 코스닥에 폭탄 떨어뜨렸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 시장의 낙폭과는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네. 그만큼 약간 많이 취약했고 거기다가 나오는 상대적인 고평가, 특히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같이 도마가 나오다 보니까 어젠 또 계양정지 이슈도 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돌아오겠죠. 하지만 종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처음에는 낙폭 과대주, 그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는 오늘부터 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를 보시면 딱 지난주 금요일 정도 하락한 것만큼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최소한은 저는 뭐 지난주 금요일 종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2% 정도, 그러니까 그 뭐 한 2,700포인트 이상의 상승 마감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금 완화된 것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주가가 그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았었던 것 중 하나는 금리 인상입니다. 조기 금리 인상,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네.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안도감을 갖고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주후반 대응 전략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반등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잘 두 분의 의견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